3천만 원대 수입차 그랜저 시장 노린다. 올 하반기 3천만 원대 수입차가 대거 출시되며 국산차와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20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닛산, 포드는 하반기 출시될 중형 세단의 가격을 3천만에서 4천만 원대 수준으로 책정해 중대형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출시를 앞둔 중형 세단들은 풀모델 체인지를 거쳐 상품성을 크게 향상한 점이 돋보인다. 그랜저까지 위협 폭스바겐 신형 파사트. 최근 고유가로 연비가 중요시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폭스바겐 코리아는 7세대 신형 파사트로 국내 중대형차 시장을 겨냥한다. 다음 달 국내 출시를 앞둔 신형 파사트는 연료 효율성을 강조한 디젤과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며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2012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공개된 신형 파사트는 최고 출력 140마력, 최대 토크 32.6kg, MA 20L, TDI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 이 엔진은 6단 DSG 변속기와 결합해 약 170km/L의 우수한 연비를 발휘한다. 가격은 3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 초반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파사트보다 500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 책정으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북미 시장 인기 모델, 닛산 신형 알티마. 한국 닛산은 하반기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높인 야심작인 미국산 올류 알티마를 투입한다. 신형 알티마는 2.5L 직렬 4기통 QR25 엔진과 3.5L V형 6기통 VQ35D 엔진의 무단 변속기를 탑재한다. 최고 출력은 각각 182마력과 270마력 수준이다. 주력 모델인 알티마 2.5L의 연비는 13.2km/L로 미국 시장에 시판 중인 동급 중형 세단 가운데 가장 우수한 효율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사각지대 경보장치와 차선 이탈 경보장치 등 다양한 안전사양도 추가된다. 신형 알티마는 내 외관 디자인과 성능 등이 크게 개선됐지만 가격은 기존 알티마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디자인, 성능, 안전성까지 포드 신형 퓨전. 포드 코리아는 디자인과 성능, 안전성을 크게 높인 올류 퓨전을 10월경 선보일 예정이다. 중형 패밀리 세단을 표방하는 신형 퓨전은 넓은 실내 공간을 물론 운사이징을 거친 일. 6L와 20L 에코부스트 엔진을 탑재해 작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여기에 전체적인 내외관 디자인 개선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첨단 안전 사양을 장착했다. 가격은 3천만 원대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포드 코리아는 올해 말까지 신형 퓨전 외에 이스케이프와 포커스 디젤 등 라인업의 90%를 신형 모델로 대체해 국내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